능력이 큰 유기질 복합 비료 공장을 건설하고 질 좋은 비료를 농사에 이용한 경험에 기초해서 올해에도 생산을 통해 크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거 유기질 복합 비료는 원료가 더식으로는 비료에서 그다음에 여기 각종 미량원소, 미량원소 비료가 첨가되니까니 농작물에 좀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험 포전해서 리턴밖에 못 내던 땅에서 우리가 1급턴을 냈습니다. 시기별로 볼 때 땅 밑비료를 들어갈 때 6월 10일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 목표를 5월 말까지 잡았습니다. 그죠? 종주시에서는 생산을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10여 개의 협동농장들에서 태양 분석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료들입니다. 실제로 이거 침양농장 같은 데서 농장 한 개 농장에서도 거기서도 작업반 분조에 따라서 쭉 고객 지목 퍼전명 퍼전번호까지 해서 필지에 맞게 비료 생산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분석해서 거기 산성화됐다면 토양이 구애목에 생석을 뿌려주고 질소 함량이 모자란다면 구애목은 질소를 비료 생산할 때 질소 함량을 더 첨부해가지고 구 분조까지 나갑니다. 토양의 특성에 맞게 비료 생산을 해서 나가니까 수확구가 올라가는 게 농장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곽산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도 원료 확보이자 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의 군적인 용량을 총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의 힘으로 질 좋은 유기질 복합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서 올해 농사에서 기어이 통장원을 부르려는 이곳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서 생산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